약간 좀 만져야 되니까 이쪽으로. 아, 네. 뭐 저기 옆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? 아니요, 고르실 필요 없어요. 아니, 아니, 여기 있어야죠. 저만 할 순 없잖아요. 남아 있어야죠. 박사만 보세요. 운신다. 일단 다 나와야 되니까 최대한 밀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아, 가족 사진이야 이거? 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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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지. 요. 요. 누가 처장 좀. 그래. 저희는 이름처럼 저희 이름 밴드 이름이 요구르트거든요. 이름처럼 그 귀엽고 상큼하고 그런 음악들을 주로 하는 요구르트 밴드입니다. 저는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고 요구르트 밴드에서 보컬과 베이스를 맡고 있는 26살 김도희입니다. 음악은 좀 꾸준히 항상 해왔었는데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밴드 시작하게 된 나이는 한 18살, 19살 정도부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. 엄마가 음악 쪽이셔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접해오다 보니까 이제 커서도 저도 자연스럽게 음악에 관심이 가게 되지 않았나. 클래식 피아노 건반 쪽이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도 계속 배워오면서 이제 그렇게 음악이랑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. 곡은 아직까지는 좀 먼저 이 기존에 있던 곡을 좀 제대로 한 다음에 카피곡으로 넘어가는 거, 이제 자작곡으로 넘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만든 자작곡은 있지만 합주에서는 아직은 연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. 아, 심원뜻 전혀 없고 저희가 밴드를 만들자마자 공연이 그 2주 뒤인가 그랬는데 연습하느라 뭐 밴드 이름이나 이런 거 정할 시간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밴드 이름을 물어보는데 공연 끝나고 물어보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밴드 이름을 안 정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제가 요구르트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요구르트라고 지었는데 지금까지 이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진짜요? 근데 이거 멤버 소개했는데 제가 다 해도 되는 거예요? 이렇게 얼굴 이렇게 촬영을 어차피 멤버 아, 괜찮아요? 말씀하실 때 거기 딱 그 장면 나올 거예요. 아 진짜 이상해요? 실로 아까 찍은 거 있잖아요. 건반 아니면 동아리 자랑 해주세요. 아 저희 동아리 자랑이랑 멤버 소개 다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가 되게 멤버 소개부터 하겠습니다. 그 진짜 다들 너무 각자의 파트에서 열심히 연습해 주니까 저도 덩달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 실력도 나름 기본 이상은 되는 그런 실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뭐 연습이나 합주나 공연할 때 되게 즐겁게 잘 맞춰보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주얼이 정말 상당하거든요. 그래서 비주얼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말씀 하실 때 그거 쓰면은 아까 건반 찍은 거 그거 아 완전 좋습니다. 와 가장 친한 사람? 가장 친한 사람은 저희 건반이신 분인데 제가 항상 뭐 모르는 거 여쭤보거나 그럴 때도 막 조근조근히 할 말 다 하면서 대답해 주시고 가장 안 친한 사람은 안 친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 너무 제가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안 친한 사람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연습만 하고 있는데 좀 제대로 된 영상이나 이런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좀 주기적으로 좋습니다. 좀 주기적으로 업로드하면서 저희끼리만 음악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그런 목소리나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좀 체계적으로 해보고 싶어요.
저희가 그 저희끼리만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뭐 청소년 수련관의 그런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이제 몇 명 보컬 관심 있은 친구들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사실 보컬 같은 경우는 부를 수만 있으면 돼가지고 특별한 기술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협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실력이 있으신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모든 파트들을 다 열려있는 밴드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인스타 요구르트 밴드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생활문화라는 게 사실 저 처음에 어울세 왔었을 때부터 생활문화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접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생활문화는 정말 부담 없이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생활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어울샘이 그 역할을 되게 톡톡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계속 소속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조금 바라는 게 있다면 저희가 이제 타 기관에서도 활동한 적이 있는데 이제 밴드에 필요한 물품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조금 해주는 그런 기관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발판 삼아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되었었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생활 문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문화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전문적이고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런 팀들을 위해서 조금 지원을 살짝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네. 근데 지금도 너무 잘 지원해주시고 관리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잘 연습하고 있습니다.